엄마가 들어오니까 눈이 따가워. 왜 그러죠? 엄마네 집안에 불에 타서 죽은 사람 있나? 화장한 사람 있나? 눈이 따가워 죽겠네. 못 들어봤는데요? 못 들어보셨어? 눈이 따가워. 엄마 올해 몸 조심하셔야 돼. 몸이요? 건강? 건강 조심하셔야 돼. 오래 다칠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몸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외로운 사주예요. 남자 사주를 타고 나셨기 때문에 서방복이 없어. 그냥 뭐랄까, 그냥 살은 낙이 없다 그럴까? 엄마가 서방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그래요. 주말부부 하신 거죠? 그냥 죽으라고 벌어도 힘드네. 대주가 빚을 많이 지신 것 같아. 사업에다가 망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낙이 없어. 그럼 언제쯤 좋아질라나요? 신랑,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어디 사는지요? 예. 어디 살아요? 서류상 이혼하셨다며. 예. 아니, 직장 따라서 그냥. 아, 직장 따라서 가신 거? 어디 예. 직장 따라서 가신 거예요? 어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예. 있으셔? 근데 출퇴근이 힘들어서. 출퇴근, 같이 가까운 데 있는데도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그냥, 아니, 한 1시간 거리니까. 아, 1시간 예. 거리. 에이구. 어차피, 자식은 있어도 부부간의 연은 끊어진 것 같아. 그래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너는 너, 나는 나잖아. 제가 봤을 땐 그래. 응? 근데, 뭐 이렇게 근심이 많아서 오늘 보러 오셨어? 그니까 올해 운수랑 이제 직장도 제가 좀 불안하고 올해 올해 또 엄마 이직 이동수 있어. 그러니까 이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회사가 좀 그래서 엄마 올해 이동수 있어요. 아 이동수가 있고, 엄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재택근무도 그렇고, 모든 게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고,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 있으면 이동을 회계대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디 이동을 할수 있어요?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도 2, 3년 벌을 수는 있다고 그래. 우연찮게 이동수는 아는 분했지 연결해서 이동을 한다는 소리 나와요. 그게 언제냐? 3, 4월. 3, 4월이요? 예. 빠르면 3월달, 늦으면 4월달. 우리는 음력으로 말씀해 드려. 그때쯤이면 아마 이동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엄마가 벌어야 먹고 살지, 엄마가 안 벌면 먹고 살지가 못해. 그래도 조금, 근데 엄마가 지금 벌어야지 안 움직이면 또 몸이 아파버리니까.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도 버텨야 될거 아니야, 지금. 그죠? 아이고, 올해 몸 조심하세요. 상갓집도 가지 마시고, 엄마는 올해 상갓집도 가지 마시고, 물건 같은 것도 동토 나니까, 물건, 상문살 같은 거 들고, 동토도 나니까, 물건 같은 것도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고. 그러셔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가 올해 무사히 넘어갑니다. 1년. 괜히 올해는 그리고 길도 떠나지 마세요. 길은 뭐예요? 길에는 우리 여행 같은 거, 우리 이제 누구네 이제 친척이나 뭐 이제 가신다는 거, 우리 결혼식장 같은데 근데도 가지 말란 뜻이에요. 엄마가 왜 거기 갔다 오면 상문살이 돌고 주당을 맞든지 그래야 해서 몸이 안 좋다고 나와. 그래서 올해 됐을 때면 몸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엄마는 허리, 다리가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어깨, 등하고 어깨가 좀안 좋으세요. 등이 안 좋아요. 등이 안 좋아서 거기 다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일하실 때 조심하세요. 엄마 일하시는데 자꾸 뭐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다고 그래. 그거를 항상 조심하라고 그래. 언제? 엄마는 지금 내가 또 7, 8월 달에. 8월 여름에, 조심해. 여름에 7, 8월 달에 조심하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때 조심하시면 올 1년을 잘 무사히 넘어가거든요. 올 1년 잘 무사히 넘어가면 괜찮으실 거야. 근데,
올년에 엄마가 내 몸에 칼을 댈 수가 있어. 등에 많이 다쳐서.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올해 엄마 생일 밥을 드시지 마세요. 올해 윤달이 지금 엄마 2월 23일이잖아요. 그죠? 윤달이 껴있어서 생일밥을 드시지 마시고, 멱국을 드시지 마시고, 찰밥을 해서 드세요. 애구는 떼내버리고, 찰밥을 해서 먹으면 좋은 일이 있고, 애구는 액땜 들어오고, 오밥. 그러니까 찰밥이라는 건 그냥 찰밥을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거기다 잡곡 있죠. 작곡으로. 잡곡을 넣어서 이렇게 찰밥을 해서 드세요. 그러면 그렇게 잡숴서 날아 잡수세요. 그러면 엄마가 살낀 것도 풀어지고, 좋은 일이 생겨요. 해마다 찰밥을 해서 드셔. 엄마는 꼭 생일 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겨, 자꾸. 그랬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생일을 드시지 마세요. 찰밥을 해서 드셔. 2월생이 올해 윤달이 껴 있어서 아마 두번 껴 있어서 저갈 아, 거예요. 그래요? 2월 윤달이에요, 올해. 엄마 생일 두번 찾아 먹겠네. 두번 있어요? 2월 못했네. 윤달이, 2월달 윤달이 두번 있어요. 걔도 돈이 떨어질 만하면 들어와, 엄마는. 돈은 안 떨어져. 아, 그래요? 근데 워낙, 이제 사장님이, 이제 신랑이, 이제 아저씨가 이제 사고를 많이 쳐놔서 그렇지. 사장님이 돈 벌으면 다 갖다 줘요? 다는 아니어도 생활비는 줘요. 생활비밖에 안 주잖아. 빚진 거, 빚 갚기 바빠지. 그죠? 그리고 엄마네 칠성에 별점도 있네? 누가 개고기를 이렇게 좋아하셔? 개고기요? 그냥 뭐 어때? 좋아한다기보다 전에는 식구들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님, 친정엄마도 뭐. 개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 안 돼요? 엄마네는 칠성이 많이 빌으셔야 되거든. 칠성이 자손이기 때문에. 김씨 집안, 이씨 집안에는 칠성이 자손이거든. 유심, 유별나. 김씨 집안이 특히 또. 그래서 개고기 먹으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시는 것 개고기는 드시지 마세요. 같은데. 응? 그렇게 해서 엄마 생일 때, 요번 생일 때 찰밥을 해서 드셔. 여기 딸내미 시집 안 가셨다고? 아이고, 혼삿길 다 놓쳤네? 그렇죠. 엄마 유산시킨 애기 없어요? 저요? 있어요. 있죠? 예. 하나야, 둘이야? 하나. 그게 아들이었는데. 그래요? 엄마 유산시킨 애기가 아들이었어. 그 애기를 낳았으면 엄마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지. 아빠도 이렇게 근데 고생 안 하고. 그 얘기가 유산을 되는 바람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사실은. 이 딸내미 지금 뭐예요? 간호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요? 이 딸내미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된다고. 예, 교사예요. 교사, 그죠? 이 딸내미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나랏밥 먹고 이 딸내미가 그래야지만 편해. 교사회라면 직업 잘 타게 저기 선택했네. 그래, 맞아요. 잘 맞죠. 말이 없어가지고 뭐 항상 뭐가 힘든지 어쩐지 말을 안 해. 이 딸내미는 속이 깊어요. 그래. 네, 속이 깊은지요. 속이 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많아서 엄마도 힘들으니까 엄마한테 이래콘저래콘 얘기를 안 해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탁탁탁탁 해. 네. 야무지게 딸은 잘 나눴구만. 그런 엄마나 것 같아요. 걱정하셔. 이 아니, 근데 딸내미 저기요. 걱정하지 말고. 이 딸내미는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할 일은 없는데 결혼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 딸내미는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를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어. 이 그래도 본인이 딸내미를 안 보면, 하려고는 안 하려고는 안 해요. 엄마 아빠를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살까? 그거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본인이 안 하려고 하나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사는 게 불안하다고 생각해. 좋게는 안 보여.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근데 이 좋은 자리가 딸내미는 나올라나요? 예? 좋은 자리가 좀 나올라나요? 예. 좋은 자리가 나올 거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이 딸내미는 내년에, 내년이 인연법 있어요. 내년에. 내년이 인연법이 있으니까 내년에 그러는 한다술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엄마나 걱정하라니까. 이 딸내미는 뭐, 지 알아서 딱딱 하는구만. 그렇긴 해요. 엄마 아빠나 걱정하셔. 아이고. 엄마가 돈 벌어, 엄마는 그 아들내미 죽은 저기를 풀어주시고, 엄마는 칠성의 벌전을 좀 풀어주셔야 돼. 어떻게 해요? 칠성의 벌전을 풀어주시고, 그 애기 유산시킨 애기를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더 편하고, 여기 딸내미도 좀 편하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엄마가 좀 편해. 그리고, 엄마 일도 좀 일이 쑥 풀리고, 여기 딸내미도 시집을 가고, 이 다음에 잘 살아. 엄마도 그렇고, 이 딸내미 그 죽은 아들내미가 왕래를 한단 말이에요. 왕래를 해서 가끔씩 이렇게 몸이 아파. 아프고, 왕래를, 이 딸내미 애치도 또 왕래를 해서 또, 시집도 이렇게 뭐랄까,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면 사랑스럽고 좋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이 딸내미는. 그러니까 그 엄마 유산시킨 애기가 실려서 저거 하는 거지. 방해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 딸내미 시집 잘 가게 하려면 유산시킨 애기 풀어줘야 돼.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의뢰를 하세요.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돼. 그는 이 죽은 애기를 풀어줘야지만 그건 엄마 앞에서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돈을 주든 엄마가 돈을 주는 꼭꼭 그 돈을 모으셔야 돼. 엄마는 돈 없으면 기운이 없어. 이 다음에 노후에 걱정하려면 부지런히 돈 버셔야 될 거야, 아마. 이해가 가죠? 하긴 또 엄마 수준에 돈안 떨어질 거야, 아마. 많은 돈을 안 써야도 그래도 조금은 저거를 하셔. 돈을 안 떨어지니까. 그래요.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였지만 돈안 주면. 아빠가 좀 얼마 저 가면 돈 달라고 가져가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 다행이네, 그러면. 다행이셔. 그래도 그거도 돈 줘야지. 근데 엄마는 칠성의 벌점만 풀어주셔. 칠성의 벌점만 풀어주면 아빠도 잘 풀리고, 여기 애기도, 여기 딸내미도 풀어 잘 돼요. 그래야지 시집을 가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보내려면 엄마가 유산시킨 애기를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 딸내미가 시집을 잘 가지. 그 동생이 왕래를 해서 시집을 안 가는 건데. 못 가는 건데. 못 가는 거야. 또 동생이 눈에 씌워서 웬만한 남자들 물리쳐.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선이고 뭐고 이런 들어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소개팅이라 그러죠? 소개팅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책만 보고 나가지도 있어. 않아요. 책만 본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살지 뭐. 남자들을 보면, 아, 멋있다. 잘생겼다. 아, 결혼 생활, 이렇게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아,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왜 그러냐? 죽은 동생이 실려서. 죽은 동생이 실려서, 그래서 그럴 거예요. 남동생이 실려서. 그 죽은 동생이 이 딸내미 앞길을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 동생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셨나요? 네, 그냥 올해 그 직장 이동수 새로운 있어요, 엄마. 그거랑 그 앞으로 그냥 올해랑 앞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어떨지 그런 거 괜찮아,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올해만 잘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알죠? 그 칠성의 벌점만 풀어주셔.